안녕하십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입니다. 예, 굉장히 항상 하는 얘기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단 인사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 그럼 이제 윤진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윤진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경도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해봐야 할 이야기는 뭐 사실 정해져 있죠. 1라운드 리뷰인데요. 일단 1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 경두 씨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 경기였는데 제주를 상대로 1라운드를 치렀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주는 항상 1라운드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포메이션은 4-2-3-1이냐 4-1-4-1이냐 뭐 4-4-2냐 뭐 여러 추측이 난무했는데 결국 일단 4-1-4-1로 나왔고, 선발 라인업 보면은 일단 공격진에는 무고사, 허용준, 남준재, 그리고 중원은 이제 박세직, 하마득, 이문수, 그리고 수비 풋백은 김진, 노자, 김정호, 김동민, 골키퍼 정산, 이렇게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무고사의 PK골로 1대1 무승부로 종료가 됐고요. 뭐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최다 관중 찍었죠? 이번 경기에서. 네, 유료 관중이 18,541명. 그리고, 마무리 하구만.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어떤 분들 이제 무료 입장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는데, 사실상 무료 입장은 아니고, 이제 시즌권을 구매했을 때 나오는 이제 그 친구를 초청하기 위해 나오는 그 프리티켓 있잖아요. 네, 프리티켓이죠. 예,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폰서들에게 주어지는 티켓. 그게 600장 조금 넘게 팔려, 사용되면서 정확하게는 이제 19,2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거의 만석이죠, 정도. 아, 이게 거의 만석이 아니고요. 오버예요. 이게 우리 팀이 이제 네. 사석을 제외한 그 판매가 가능한 좌석수가 18,600여 장입니다. 아, 하긴 그 S석이 통천도 있죠, 아직. 예, 그러니까 그 윗부분 상단에, 예, S석 상단에 네. 이제 통천도 있고, 이제 다른 시설물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석이 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쪽 사이드 끝이라든지. 뭐 N석에 통천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사실 좀 어쩔 수가 없죠. 그 원정석하고 이제 구분을 지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사실상 판매할 수 있는 티켓 수보다 많은 숫자의 관중이 입장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팔수 있는 티켓 은 완판 되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많은 수치의 관중들이 들어왔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좋은 경기를 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예, 저도 되게 만족스럽게 봤는데 일단 이제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윤진 씨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반적인 경기 내용은 사실 우리 팀에서 자주 보이던 모습 있잖아요. 전반기에 좀잘 풀리지 않는 모습들. 네. 아무래도 조직력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요. 조금 이제 패스라든지 아니면은 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올라가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뭐 저번 시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 게 그래도 패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꽤 유기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데뷔했던 이문수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몸이 조금 올라온다면은 더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아쉬운 점은 전반적인 선수들의 몸 상태가 아직 뛰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았나, 조금 덜 올라오지 않았나, 폼이. 그래서 무고사회가 한 골을 넣은 거는 좋지만 그게 PK골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적으로 슈팅이라든지 헤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골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제주가 생각보다 공격이 좀 템포가 빨랐어요. 강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년 같았으면은 우리가 막 우왕좌왕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적었다고 해야
해야 될까요? 좀덜 우왕좌왕했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는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누구였죠? 이창민 선수였나요? 네. 슈팅을 좀 많이 준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네, 중거리 슈팅 네번 줬습니다. 예, 아 5번 아니었나요? 네 번이에요. 네 번이에요? 예, 세 봤어요. 아무튼 이창민 선수가 그렇게 자리를 주었고 이제 무회전 킥이 이제 골로 들어가죠. 원더골로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아직 소통 미스라든지 그리고 중원이 비는 모습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네, 경두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그 윤진 씨가 말씀하셨던 중거리 슈팅을 계속 많이 내줬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 전지훈련 동안 이제 뭐 문창진 선수라든지 박세직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말을 했던 게 있어요. 네. 그 자기들은 이제 인천에서는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를 두고 이제 후방에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두고 있는 전술을 좀 쓰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번 1라운드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중원을 네. 구성했던 박세지과 하마드가 두 명이 둘다 보통은 한 명의 플레이메이커를 두는데 이두 선수가 모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았고 후방에 이제 이문수 선수가 홀로 이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네. 그렇게 이제 두 명의 미드필더들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중원에 공간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봐도. 특히 하마드 선수의 수비 가담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창민 선수한테 그렇게 많은 중거리 슈팅을 내주고, 아길라도 한번 내줬었죠? 그쵸? 그랬죠. 네, 아길라르에게도 좋은 찬스가 한번 났었죠. 중거리 슛 그쵸. 찬스가. 이거는 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는 좋지만, 이제 좀, 미드필러들이 이제, 지금 숫자가 적진 않거든요. 물론 좀 주전으로 쓸 만한 선수가 있느냐 한다면 그건 조금 이제 물음표긴 하지만, 미드필더 각각의 이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를 둔다면은 이제 좀 전술을 좀 수정을 한다든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그러면은 저도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일단 전제가 그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반전에는 우리가 거의 이제 점유율도 그렇고 이제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5대 5 게임을 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후반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확실하게 주도권이 이제 제주로 넘어간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두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중원에서의 수비 조직력. 이 부분도 저는 좀 만족스러웠던 게 사실상 박세직 선수는 새로 영입한 선수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맞죠? 이제, 예,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본인이 가기 전에 발을 맞췄던 선수가 사실 중원에 없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이제 경찰에서 복무를 했죠. 근데, 나름대로 준비를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지난 시즌에 K리그 2에서 20경기를 뛰었고, 그전 시즌, 이제 입대했던 해에는 5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난 두 시즌 동안 25경기를 나왔던 선수인데, 그 정도면은 나름대로 이제 준수했다.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또 중원 조직력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물론 다만, 이제, 1라운드 점을 감안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하마드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준 거는 맞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 아길라르 선수를 보다가 하마드를 보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아, 맞아요. 아길라르 슈트가 워낙 컸으니까. 예, 아길라르 선수가 워낙 잘해줬었기 때문에, 특히 공격적인 면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마드를 보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기대를 했고, 이제 1라운드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보다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원했고, 그런 점에서 약간 이제 아쉬움이 남지 않나. 그 정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우리 그 수비 라인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수비라인이었는데, 부족한 조직력을 이제, 3톱, 그러니까 이제 허용준 선수, 남준재 선수, 이제 무고사 선수, 요 셋이 굉장히 열심히 수비 가담을 했다라는 점이 저는 사실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우리가 작년 시즌에 특히 이제, 27번, 이름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예. 어찌됐든 27번 같은 경우 수비 가담에서 굉장히 좀 낙제에 가까웠죠. 골은 많이 넣었지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허용준 선수의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록을 이제 확인을 저는 좀 해봤는데 우리의 총팀 파울 수가 13개예요. 근데 적네요. 예, 우리 팀 파울 수가 13개인데 그중에서 절반이 넘는 7개의 파울을 3톱에 했습니다. 허용준, 무고사, 남준재. 수비가당이 많았다는 거죠. 예. 기록상으로도 이 셋이 대단히 열심히 수비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만큼 중원에서 약간 이제 부족한 조직력을 좀 많이 커버를 했고 결과적으로 1대1을 무승부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마치기 전에 세 명의 선수는 꼭 칭찬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골키퍼 정산. 칭찬. 예,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죠. 실점 장면이 예. 좀 아쉽긴 했지만 다른 오 예. 마그노 그랬죠. 예. 그, 마그노 그, 프리킥 백힐. 그랬죠. 예. 그거는 진짜 박수가 날 만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정산 선수 꼭 칭찬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두 번째로 칭찬을 꼭 해주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이문수 선수입니다. 선수. 예. 이문수 선수 정말 많이 성장한 게 눈에 보였죠? 그렇죠. 예, 이문수 선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명더 이제 칭찬을 좀 해주고 싶다면은, 저는, 아니 뭐 다른 분들 생각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민 선수에게 칭찬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갑자기? 그거는 이제 혼나야지. 그건 혼나야 돼. 그거는 정말 혼나야 되는 게, 아,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90분 동안 그래도 준수하게 잘 뛰었어요. 잘했어요, 동민이. 예. 비교적 준수하게 잘 뛰었고, 이제 작년에 이제 왼쪽 측면에서 보여주던 어떤 불안함?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없애는 활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치기는 퇴장당할까봐 굉장히 이제 심장 멎는 줄 알았죠? 저는 처음에 그 주심이 부를 때 이거 빨간 거 나올까 봐어 이제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혼나야 되지만 어찌 됐든지 나야 되죠. 간에 그래도 칭찬을 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네, 그 점에서 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정동현 선수 이제 원래 우측불백 주전이죠. 정동현 선수가 이제 나오지 못한 자리를 어찌 됐든지 간에 많은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는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정동현 선수는 부상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보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본인이 또 어떻게 재활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겨울 동안 전지훈련을 거의 참여를 못했다고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 네. 전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엔. 아, 그리고 이제 우리 후반에 교체 투입됐던 선수 있죠? 김보섭. 어차피 예. 우리 범위. 근데 김보섭 선수도 사실 증명했죠? 본인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확실히 작년보다 여유는 많이 있어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참 마음에 좀 안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좀 찾은 느낌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대표팀 이제, 효과, 대표팀 효과. 예, 그리고 우리가 1라운드에서 이제 처음 우리 팀에서 이제 자기 기량을 보여준 선수들이 있죠. 이제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선발 명단에서는 허용준 선수, 그리고 이제 하마드 선수, 그리고 없죠? 나머지는 다 원래 우리 팀에 있었던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오, 교체로 이렇게 투입, 보니까 유출이 없네, 진짜. 예, 그리고 이제 교체로 나왔던 선수가 이제 양준하 선수하고 문창진 선수. 이렇게 이제 네 명이 우리 팀에서 처음 자기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제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이제 윤진 씨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양준하 선수랑 문창진 선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단을 좀 보류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많은 시간을 뛰었었던 하마드와 허영준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허영준 선수는 예전부터 이제 알려져 있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공격 가담, 수비 가담에서 좀 어느 정도의 합격점을 줄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고, 그래도 골 찬스가 있었지만은 뭐 아쉽게 이제 소녀 같은 헤더로 이제 골키퍼 품에 안기는 뭐 그런 헤더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마드 선수 같은 경우는 아길라르와 비교를 하자면은 좀 아길라르가 너무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길라르는 아예 시즌 중에 이제 시즌을 뛰다가 온 선수잖아요. 그 초반 몸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마드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런 출발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마드 선수 같은 경우는 골 차는 게 굉장히 좀 예쁘다고 해야 될까요? 그 패스 같은 경우도 괜찮게 넣어줬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도 씨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이제 하마드 선수, 허영준 선수 얘기했으니까 저는 문창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문창진 선수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좀 포항 시절에 좀 눈여겨봤던 선수기도 하고, 특히 또 예전에 올림픽 때도 좀 괜찮은 그쵸, 활약 좋은 모습 했잖아요. 보여줬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좀 눈여겨봤던 선수인데, 설마 우리 팀에 올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예. 루머가 떴을 때부터 설마 했는데 오피셜 뜨니까 우와 했었거든. 근데 뭐 이번 경기에서는 뭐 나온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선수가 과연 이제 우리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중요한데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 선수에게 기대감을 왜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선수는 지금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네, 이천수 어떤 실장께서 목표? 이제 베스트 11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영입을 했다라는 기화를 받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수에게 목표가 있다는 거는 확실한 동기부여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마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단순히 선수들이 상위 스플릿을 가겠습니다. FA컵 우승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는 말하는 걸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목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립 서비스에 좀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프로 선수인데, 아, 이번 시즌 강등만 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아,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팀적인 목표 말고 개인적인 목표도 저는 좀 항상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문창진 선수는 리그 베스트 11에 들겠다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선수로서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고, 시즌은 이제 보내는 데 있어서 본인이 한 발짝 더 뛰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선수가 이제 강원 시절에는 좀 많이 부진했잖아요. 강원 있다가 저기 중동 갔다가 다시 강원 복귀하고 쭉 계속 부진했는데 이 선수가 사실 클래스는 확실히 있던 선수이니까 이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 팀에서 뛰다 보면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감? 좀 그런 게좀 있거든요. 일단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 100% 지지를 하고요. 저 네, 역시 또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좀 해봤으면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어떤 거냐면, 1라운드에 이제 출전하지 않았던 우리 선수들 중에서 이번 시즌 조금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 싶은 선수가 있으면 한 명씩만 한번 짚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진 씨,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김채훈 선수가 좀 기대가 많이 좀 돼요. 아무래도
아, 김시원 선수. 예, 이제 대공고에서 올라온 그 신인 선수인데, 채훈이 귀엽지? 아우, 예, 짱 잘하지? 좋은데, 예, 잘하고. 왼발, 진짜, 왼발의 킥이 정말 좋아요. 이 친구가. 그 대공고 경기를 몇번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때마다 김채훈 선수가 이제, 뭐, 선발이든 교체든 이렇게 들어가서 뛰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예쁘게 뛰고, 굉장히 볼도 잘 차고, 그리고 센스가 너무 좋고, 아무튼, 우리 팀에 꽤 도움이 될 만한 선수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그, 왼쪽 풀백을 보지만은, 사실, 중앙 미드필더도 보고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이제, 이게 대공고, 고등학생 경기이기 때문에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발, 그, 공을 잘 차는 친구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서라도, 자기 몫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자기 몫을 해주는 거는 프로에 와서 자기가 성장을 해야겠지만은, 그 성장세가 좋다면은, 아마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 제가 조금만 덧붙일게요. 예, 제가 김시훈 선수한테 사실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포지션이 어디가 가장 편하냐? 그걸 물어봤는데 공격은 좌우 다 상관이 없대요. 둘다 좋답니다. 근데 이제 수비로 내려오게 되면 확실하게 왼쪽이 편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준 바가 있으니까 이제 왼발이니까. 앞으로 이제 김치원 선수가 경기장에 나타나면 이제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관전하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경두 씨, 어떤 선수? 저는 우리 정빈아. 정빈이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빈이가 사실 우리 팀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좀 콜업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기대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 2년간 많이 좀 아쉬웠어요, 솔직히. 네. 뭐 17년엔 8경기나 하고, 18년엔 13경기나 왔고, 이거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선수 치고는 너무 초라한 출장 기록이고, 또 공격 포인트도 1득점 그 데뷔골 말고는 사실 없었잖아요. 도움도 네. 없었네, 보니까. 아,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데, 사실 정빈이는 작년에 그 강원전 그 기점으로 이제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죠. 그쵸, 그래야만 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기대가 좀 많았는데, 아직 1라운드에는 서브에만 있었고 출장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확실히 좀 출장을 좀 해주면서 우리 팀의 미드필더가 좀, 미드필더 지역이 많이 좀 불안한데, 좀 확실한 옵션으로 성장을 이제 해줘야 될 때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상주 상무 치마에 떨어졌잖아. 어떻게 이제 상주 상무 이제 가기 힘든데 빨리 붙어야죠 이제. 어떡하겠어. 그쵸. 안 그래도 이제 사실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상무에서는 미드필더 지역이 가장 빡세잖아요. 그쵸. 그것도 중앙 미드필더가 어떻게 제일 빡센 자리인데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야 이제 군대도 안전하게 갔다 올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개인을 위한 일이 돼요. 이거는 우리 팀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정빈이한테 좀 마음이 좀 많이 가는데 사실 아유 이게 참올 시즌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기대도 많이 크고 근데 그러려면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확실한 무기를 가져야 되겠죠? 그쵸.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이우혁 선수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번 동계훈련 거치면서 체중을 굉장히 많이 불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7에서 8kg 정도? 이렇게 체중을 좀 많이 불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우혁 선수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일이죠. 맞아요. 다만,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있었다면 이제 육체적인 파워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작년에 FA컵 때 나와서 좀, 좀 많이 때려줬죠. 실망스러운 관중들을 좀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선수가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분명히 충분히 절치부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에 그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도 다 잘해주기를 바라지만은 이우혁 선수가 좀
새로운 대안? 미드필더 지역에서 확실하게 뭐 주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주전으로 뛰어주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팀의 보탬이 되는 그런 활약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운동을 해서 근육량으로 체중을 그렇게 늘린다라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정도 체중을 불렸다는 얘기는 정말 본인은 이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훈련을 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지만 스포츠에서만큼은 노력한 선수가 그 과실을 좀 얻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경기에 대한 리뷰는 일단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경기. 경남전. 네. 이게 경남전인데 간단하게 한번 예측을 좀 해보죠. 일단 윤진 씨, 경남전 경기 어떨 것 같아요? 경남전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뭐 다음 주에 이제 뭐 3, 4일 뒤에 아챔에서의 경남이 그 원정 경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경남 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년에 우리가 항상 이맘때쯤 전북을 상대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도 씨 어떻게 보세요? 힘듭니다. 1군이 나와도 힘들고 2군이 나와도 힘듭니다. 그냥 무조건 왜냐하면 힘들다. 1군이 나오면은 김승준과 쿠니모토의 조합에 좀 썰릴 수비진이 많이 좀 힘들 것 같고, 네. 2군이 나오면은 우리는 항상 2군한테 약했어요. 작년 스플릿 라운드 1라운드 첫 번째 경기였던 대구전, 세징야 에드가 없었지만 졌습니다. 홈에서. 이러나 저러나 막 힘든 경기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름, 또 이번에도 관중 한 1만 정도 찍을 것으로 또 예측이 됐는데, 이 많은 관중 네. 앞에서 1승을 거둬야 한다는 압박감, 심리적인 부담감. 그런데 경남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힘을 좀 빼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부담감은 조금 덜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전에서는 확실히 조금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상대 감독은 김승부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뭐 우리한테 쉬운 경기가 어디 있겠냐마나마는, 글쎄요, 경남 최근 경기 두 경기 있잖아요? 지금 ACL 한 경기, 리그 한 경기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야, 이거 어렵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밖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우리 선수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네, 저는 사실 오히려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사실 좀 합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두 분이 앞에서 이제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지만 경남이 경기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그리고 ACL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걔네 1차전에서 무승부였으니까. 그치. 네. 그건 그래요. 예, 그리고 다음 상대가 아마 저기 동남아시아로 원정 네. 경기일 거거든요. 말레이시아 그래서 팀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우리와의 경기에서 이제 모든 힘을 다 소진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김종부 감독이 좋은 성과를 거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 안데르센 감독 있죠? 처음에 조금 의구심이 있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응원은 네. 했지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정말 능력 있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종부 감독과 안데르센 감독하고의 싸움은 우리가 오히려 벤치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저는.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즌에 선수 보강을 상당히 잘한 편이죠. 많이 잘했죠. 예, 경남도 물론 이제 뭐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 전력 차이면은 이제 감독의 힘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우리 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은 경기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윤진 씨랑 저랑 안 믿는 거잖아, 팀을.
아니, 믿기는 함께 다 이기기를 바라고 다 똑같이 응원을 하지만, 이제 그렇죠. 이번 경기가 이제 우리 팀에게 굉장히 좀 뭐랄까, 어느 정도 어려운 경기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이진 씨나, 이제, 뭐, 경두 씨나 두분 다, 당연히 우리 팀 함께 응원하죠. 우리 다 같이 애써서 응원하는데. 예, 하지만, 이제 얼마나 힘들지. 그러니까, 이진 씨나 경두 씨는 이제 좀 많이 어려운 경기를 하다 끝내 우리가 이겨낼 거다. 라는 관점이라면,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지 않고 이길 수 있다. 한요 아, 정도 차이라고 이렇게 한다. 봐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목원 라디오 1라운드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뭐 앞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얼마나 또 주기적으로 이제 방송을 할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보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돌아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